잘 지내셨습니까? 예비군 복을 입으면 예비군이 되고 환자복 입으면 멀쩡한 사람도 환자처럼 또 살아가요. 그래서 질병이 들었지만 내가 환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설악산에 와서 정말 한평생 열심히 살았으니까 모처럼 휴가 왔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도 비선대 가니까 좋습니까? 예, 그냥 놀러 다니는 기분으로 하루 이틀 살다 보면은 이 질병과의 전쟁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전쟁의 전략에 대해서 기록한 이 손자병법에는 여러 전략들이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상책도 있고 좀 뭐 별 볼 일 없는 하책도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 말을 참 어디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은 많이 써먹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손자병법 원서를 막상 펼치고 보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하는 말은 손자병법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이 전쟁을 어떤 전법으로 싸워야 절대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 과연 백전백승이냐 아니면 백전불태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 제3편 이 모공편 아주 모략과 계략을 잘 세워서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공편에 보면은 백전 백승 비선 지선자야. 지피 지기면 백전 불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자. 백전 백승이다. 라는 이 전략은 비선 지선자야. 아주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략 중에서 100번 싸워서 나는 100번 완벽하게 이길 거다 하는 것은 최고의 상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 100번 싸워서 불태라. 100번을 싸워도 나는 불태, 위태롭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누가 앞뒤를 막 짜집게 해서 만든 말이에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백전백승을 하고자 하는 전략은 최선책은 아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나는 위태롭지 않다. 절대로 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100번을 싸워도. 그러면 마지막에는 승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질병과의 싸움도 그냥 백전백승 완전히 다 죽여서 깡그리 뭉개버리고 완벽하게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세포 하나 정도는 그냥 평생 가지고 살아도 뭐 큰 지장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꼬라지를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보이는 대로 잘라내든지 방사선으로 지지든지 아니면 항암제로 막 죽이든지 거의 지금 이런 전략으로 우리가 싸워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점막세포는 항암제로 금방 다 망가져서 밥을 먹지 못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암으로 죽기보다는 그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내 세포가 다 망가져 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질병과의 전쟁을 우리가 어떤 전법으로 싸워야만 100번 싸워도 내가 절대로 위태롭게 위험한 지경에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 한 120년 살면 여기 암덩어리 있어도 뭐 잘 사는 것 아니겠어요? 죽을 때 암덩어리가 하나도 없어야만 꼭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암세포 다 가지고 살아가지만 뭐 암과 상관없이 산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자, 그래서 만병의 근원은 나를 병들어 죽게 하려고 하는 정체는 생각보다 그 많은 종류의 질병이 있어도 다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최종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활성산소라고 하는 적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활성산소가 어떤 전법으로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우리가 알면은 지피, 지기면 상대방을 알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만 여기에서 위태롭지 않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전략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은 뭐 활성산소 얼마든지 우리가 평생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고 얘 때문에 결코 질병으로 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활성산소가 어떤 전략으로 내 세포를 망가뜨리면서 이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발생시키는지 한번 원리적으로 살펴봅니다. 활성산소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좁은 의미의 단어예요. 원래는 free radical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을 초창기 때는 아주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free radical, 자유로운, radical, 어떤 기. 그래서 자유롭게 여기저기 떠다니는 어떤 기다, 에너지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유기라고 번역을 한 책도 있고 또 뭔가 짝을 잃어버리고 불안정한 상태의 에너지든지 기이든지 하기 때문에 얘는 그 짝을 찾을 때까지는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유리기라고 번역을 한 책도 있고, 또 여기저기 나그네처럼 방랑하면서 돌아다닌다. 그래서 어떤 책은 방랑기라고 번역을 한 책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음과 양이 한 쌍으로 딱 만나면은 뭐 옆에 쳐다볼 필요 없죠. 행복합니다. 평안해요. 그런데 원자 차원이든 전자 차원이든 분자 차원이든 이렇게 안정된 상태가 되지 못하고 무엇인가 짝을 하나 잃어버린 물질은 그게 산소일 수도 있고 구리일 수도 있고 수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정된 물질이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뭔가 안정되지 못하도록 짝이 하나가 부족하면 얘는 불안정한 물질이 돼서 어딘가 이 자기 부족한 곳을 찾아가서 구해가지고 자기가 안정된 상태가 되려고 그러고 안정된 상태가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자유롭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떠돌아다니는 물질이다. 그래서 자유기, 유리기라고 번역을 하는 것인데 우리 몸을 뜯어먹는 자유기 중에서 가장 많은 물질은 산소인데 산소가 뭔가 전자 차원이든 원자 차원이든 짝을 잃어버리면은 얘가 외로우니까
여기저기 계속 활성화되어서 돌아다니는 산소가 되고, 얘가 우리 몸에서 자기 필요한 것을 딱 뜯어 먹으면은 자기는 안정된 산소가 되지만 내 몸은 뜯겨졌기 때문에 여기가 염증이 생기고 망가지면서 그 부위가 어디이냐에 따라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을 뜯어먹고 질병을 만드는 프리 레디칼이 주로 산소가 짝을 잃어버린 물질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자유기를 대표해서 활성산소다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수소가 짝을 잃어버려서 내 몸을 뜯어먹어도 병이 생길 텐데 그냥 우리는 대표적으로 활성산소라고 부르곤 하지만 뭔가 완전히 이름이 안 맞는 말이기도 해요. OH는 산소는 아니지만 그것도 우리는 활성산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활성산소는 아주 좁은 이름이지만 그냥 하도 많이 다 활성산소라고 했기 때문에 프리 레디칼을 활성산소라고 번역을 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 산소가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마이너스 전자 하나가 방사선에 맞았든지 뭐 어떤 이 발암 물질로 또 한 방 박치기를 했든지 하나가 부족한 물질이 코로 들어오든 입으로 들어오든 우리 몸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 산소는 마이너스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안하게 안정된 상태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 활성화되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 청춘 남녀는 하루 종일 골방에 있어도 잘 지낼 거예요. 그러나 뭔가 아직 짝을 찾지 못한 이 청춘은 오늘 저쪽 강변을 좀 나가보면 어떻게 알아 혹시 오늘 내 짝을 만날지 계속 돌아다니게 돼 있어 짝을 찾을 때까지 내 잃어버린 이 갈비 한 짝은 어디에 있을까 하고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똑같이 이 활성산소가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다가 오염된 공기와 함께 이런 물질이 들어왔으면 딱 세포 속에 들어와서 보니까 허파 속에서 보니까 허파에도 세포가 있고 그 세포 핵 주변에 전자들이 떠돌아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허파 점막 세포에 떠돌아다니는 요 마이너스 전자를 내가 딱 뜯어다가 여기 부족한 곳에다가 채워 넣어주면은 너무너무 만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는 자기가 안정된 상태가 되려고 인정사정 없이 내 이 허파의 점막 세포 중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를 뜯어냅니다. 뜯어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에 딱 채워넣었더니 아 드디어 잃어버린 갈비뼈 하나를 찾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 여기저기 이제 더 이상 짝을 찾으러 돌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안정화된 산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산소가 안정화된 것은 좋은데 문제는 요 허파의 점막 세포가 하나 찢어진 거예요. 그 상태를 우리는 염증이 생겼다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서 어디에 염증이 생겼을지라도 그 염증이 생긴 최종적인 원인은 누가 뜯어먹어서 생긴 거예요? 활성산소가.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 허파의 세포가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 뜯겨졌기 때문에 이 세포의 허파의 이 세포가 또 다른 외로운 물질이 된 거예요. 또 다른 활성산소가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이 세포가.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이 군사 기초교육을 받을 때 6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철 훈련 프로그램이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한 사람에 하나씩 다 판초, 비옷을
나누어 줬어요. 근데 군대에서 배정받은 물질은 다 똑같아요, 모양이. 뭐 배낭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그렇지만 한 번 딱 배정이 되면 자기 건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이렇게 검사를 해요. 얼마나 깨끗하게 닦아놨는지, 또 뭐 잃어버린 건 없는지 이렇게 쫙 검사를 하는데 누군가가 판초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쫙 검사하다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딱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뒤지게 맞아요, 그날 저녁에는. 그래서 야, 이거 오늘 맞아야 되나 하다가 옆에 딱 보니까 자기 거랑 똑같은 게 있네. 살짝 갖다 자기 자리다 놨어. 그래서 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봤더니 없어. 얘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옆에 것도 갖다 놨어. 그날 도둑 안 맞은 놈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일이 이 몸속에서도 벌어진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활성산소가 내 허파의 점막세포 전자 하나를 딱 뜯어 먹었더니 요 허파의 점막세포가 이제 외로운 활성산소가 됐고 얘가 그 옆에 있는 세포에서 하나를 뜯어오고 그럼 그 옆에 있는 세포가 또 다른 활성산소가 돼서 그 옆에 세포에서 또 하나 뜯어오고 이렇게 연쇄적인 파괴활동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에 따라서 의사들은 질병의 이름만 다르게 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 기관지 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기관지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 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질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심장 쪽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심장질환, 위장 쪽에서 음식과 함께 들어온 이 활성산소가 위장의 점막세포를 막 연쇄적으로 파괴시켜버리면 뭐라고 불러요? 위장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결국은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결국은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활성산소만 잘 막아주는 방법을 우리가 발견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질병에 절대로 위태롭게 쓰러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활성산소가 보일 때마다 그냥 잡아먹는다고 백전백승하기 위해서 계속 강력한 무기를 발견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강력한 항생제를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병원균이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고 더 강력한 내성균만 나올 뿐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의학은 지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내성균은 어느 나라에 가장 많을까요? 저쪽 아마존 숲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을까요? 없어요. 거긴 내성균이 하나도. 약을 가장 최신 약을 강력한 약을 쓴 나라일수록 내성균이 많아요. 세계에서 내성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한국입니다. 미국은요. 비싸가지고 약 못 사먹어. 흑인들은 보험이 없어서 그냥 아프면 죽지. 미국에서 보험을 안 들었는데 암이 걸렸다? 아무리 부자라도 한 100만 불 이상 까먹어야 돼요. 그냥 죽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한국처럼 이 병원비 싸고 약값 싸고 할머니들 되면 막 또 공짜로 막 다 줘. 한국 사람도 특징이 공짜면 양잿물이라도 먹어. 얼마나 할머니들이 약을 많이 먹는지 세계에서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 투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감기는 박테리아가 만드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만드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만드는 거예요.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약이지 바이러스는 1도 죽이지 못합니다. 세상에 왜 감기가 걸렸는데 항생제를 주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주고 있어요. 그냥 루틴으로 줘요. 그래서 약을 가장 많이 먹는 민족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성균이 가장 많아요. 또 내성균이 우리나라 중에서도 어디에 가장 많이 있을까요?
병원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모든 아픈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 활성산소나 병원균을 그냥 완전히 백전백승하기 위해서 죽이는 전략으로 현대의학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결핵균 때문에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나오면서 드디어 시간만 지나면은 이 지구에서 결핵균은 완전히 퇴치했습니다라고 광고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거의 다 멸절시키는 줄 알았더니 얘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유전자 조금 바꿔가지고 항생제 속에서 절대로 죽지 않는 내성균, 슈퍼결핵균이 돼서 돌아왔는데 이건 어떤 약을 주어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 전법으로는 앞으로 1000년 동안 의학이 발달된다고 해도 구조적으로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구나. 결론 내려졌어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전략은 결국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지피지기면 백전 뭐라고요? 불태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항산화제라고 하는 것을 보내면서 요 활성산소의 부족한 부분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내 몸 뜯어먹기 전에. 그러면서 우리 같이 잘 지내자 하고 탁 껴안아 주게 될 때, 포옹할 때, 그때 이 활성산소의 마음도 녹으면서 그냥 괜찮은 정도의 물질이 아니고 오히려 안정된 산소가 되어서 나에게 생명의 원동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친구로 변한다는 거예요. 문제의 알을 완벽하게 착한 아이로 바꿔줄 수 있는 비결은 절대로 몽둥이는 불가능합니다. 몽둥이를 대면될수록 얘는 더욱더 강하게 튈 거예요. 팽이는 맞으면 맞을수록 더 세게 돕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그 말 많은 탕자 그 불량아가 아주 착한 모범 학생으로 변했다. 100% 누군가가 감싸주고 껴안아주고 사랑으로 녹였기 때문에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 활성산소도 죽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냥 더불어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얘를 항산화제로 포근하게 감싸주고 껴안아주면은 오히려 나에게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가장 좋은 친구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육적인 질병과의 싸움 속에서도 무조건 때려 부시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감싸 안고, 암도 너무 미워하지 말고, 어차피 내 세포가 지금 내가 관리 잘못해서 좀 문제아로 변한 것뿐이니까 이제부터로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먹어줄게. 이제부터라도 너 좋아하게 따뜻하게 찜질하면서 살아줄게.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아껴주면서 지내다 보면 얘가 어느 순간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올 것이고, 내가 연약할 때 얘가 오히려 큰 힘을 불어넣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질병과의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요 전략으로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100세 이상 질병 없이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